여러분들이 아 이제 한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건데 여기서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대학 들어가기가 올해 내년 후내년 점점 쉬워집니다.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래서 2017학년도 이후부터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학 정원을 대폭 감축합니다. 2023년까지 전체 정원의 60%만 남기고 다 없앱니다. 그렇게 안 하면 대학들은 다 망해요. 그래서 아마 대구 경북의 웬만한 대학 중에 상당히 없어질 거예요. 2017, 2018 가는 것 같으면 전문대까지 포함하더라도 실질 경쟁률이 1.1대1, 1.2대1밖에 안 돼요. 지금도 이미 봐보세요. 출생인구를 한번 하라고. 2012학년도 애들은 71만 5천이었는데 올해는 69만. 지금 고1 가면 갑자기 팍팍 줄어요. 63만밖에 안 되고 수능 응시자도 재수생 포함해가지고 68만에서 작년에 60만 6천, 올해 58만, 고1들은 53만 8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 들어가기가 쉽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학생들 중에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는 성적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도 그 정도 내가 노력하고 싶진 않다. 해도 잘 안 되더라. 그럼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공부는 그냥 학교에 가서 좀 앉아있어 주고 내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사는 거, 체력을 다지는 거 이런 거 하란 말이야. 그리고 9월 초에 담임한테 원서 주고 알아서 합격시켜주세요 하면 100% 합격시킵니다. 이 지역의 웬만한 대학의 수시는 다 합격한다고. 알겠지? 이 정도 미모면 공부 안 해도 돼. 이 자체가 매력인데 뭐 공부까지 하려고 그래. 알겠어? 자, 그래서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됐냐 다 한번 봐보세요. 작년에 1.6대1. 이거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38만 명을 뽑는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는 1.52대1인데 이거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기는 너무너무 쉬워진다. 최상위권 대학을 놓고 자꾸 그러는데 최상위권 대학은 그들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당당함으로 살려고 하면 생각을 바꾸시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최상위권 대학조차도 그렇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대학 들어가는 게 점점 쉬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수능까지 쉽게 나와. 수능까지 쉽게 나오면 자 오늘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수능이 쉽게 나오면 누구에게 재앙입니까? 최상위권 특목고 자사고 애들 중에서도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 걔들한테는 아주 쉬운 수능이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어. 실수 하나 하면 끝나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시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정시가 낮아진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정말 당당하게만 딱 치고 나가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내는 애들도 있어요. 벌써 올해 고3 중에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는데요. 강릉 촌놈인데 저희 와이프하고 건너서 알아가지고 죽으라고 상담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 제가 학생을 직접 상담하기는 좀 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바빠서 못하는데 지난 3월 말에 하여튼 거쳐서 와서 그 어머니하고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입시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더 자세히 들어보시려고 하면 2월 28일 잠실 체육관에서 했던 설명회 동영상을 잘 들어보시면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보고 끝내십시오 했는데 이 어머니가 줄기차게 꼭 한번 만나자요. 강릉에서 여기까지 오시려면 힘들 건데요 하니까 그래도 무조건 오겠대요. 학생이 와야지 어머니가 듣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럼 학생을 꼭 데려오십시오 하니까 4월 중순인데 토요일 날 밤에 데려오겠대. 그래서 내가 지금 중간고사 바로 임박해 있고 얘가 성적이 아주 좋아요. 1, 2학년 때는 1학년 때는 좀 중상위권이었는데 치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교 1등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 지역균형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고민이 하나 있고,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해당자면 당연히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무조건 전교 1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오십시오 했더만 진짜 중간고사 딱 끝나고 전화가 또 왔어. 그래서 토요일날 할 수 없이 날짜를 잡았어요. 토요일날 저녁 8시에 잡아가지고 한 2시간 반 동안 어머니 아버지 학생하고 상담을 했는데, 입시 방향이 그렇게 명확한 애도 최상위권 애들은 흔들리는 거예요. 서울대 지역균형 정치외교학과를 가고 싶대. 근데 1학년 때 성적이나 이런 걸 봐서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안 된다 생각하지만 굳이 버릴 이유는 없다. 써라. 그 다음에 서울대 말고 연고대 가도 좋냐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라고. 야 인마, 사내가 정확하게 결단을 내려.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됐다 그럼 오늘부터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반고 학생이기 때문에 서울대 학생부 종합으로 될 가능성은 없고 서울대 지역균형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도 논술 그룹과에 하고 있고, 아니 강릉에서도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죽어도 서울대 아니면 안 가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다 날려. 학교 내신 성적 절대적으로 관리하는 거, 지금 중간고사 잘 쳤으니까 기말고사까지 제대로만 잘 치고 그 다음에는 너는 갈 수 있는 게 서울대를 가겠다면 정시밖에 없어. 딴 건 아무것도 없어. 수능이 왔다 갔다 하는 1등급이 거의 나오는데 어떤 데는 2등급도 나오네. 죽어도 가겠다면 가능하다. 왜? 수능이 쉽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목표를 바꿔라. 제가 상담한 내용이 이겁니다. 수능 전 과목 반드시 만점. 단 한 문제도 안 틀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를 해봐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버지인지 뭐 1,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98, 뭐 97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도 안 틀리라고 하니까. 그런데요, 6월 모평에서 국사 한 개 틀렸어. 왜? 쉽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쫄면서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들을 자꾸 가정해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연고대도 좋다 하면 서강대도 좋다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운 수능이 지방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강릉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 학생. 이 학생이 만점을 받을지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전에 어려울 때는 대원외고 공부 잘하는 애하고 얘하고는 두품이 달라. 이는 성골이고 이건 육두품밖에 안 됐네. 신라 골품제사에서 육두품은 아창가지밖에 못 올라가. 그런데 지금은 급여기 깨졌어. 왕도 될 수 있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입시다. 그래서 쉬운 수능은 지방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럼 지방학생에게 유리하다는 근거가 뭐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봐보세요. 지금 쉬운 수능으로 지역별 수험생들의 성적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인천이 서울이 제일 평균이 높고 인천이 제일 낮은 지역이에요. 어느 1등급 비율이 서울이 4.8인데 인천은 2.5밖에 안 돼. 요거는 비율 차가 그나마 적어요. 2.3밖에 안 돼요. 수학이 되면 좀 더 벌어지죠. 6.3에서 2.7. 외국어, 옛날에 외국어라 그랬거든. 영어는 무려 4.4나 벌어진다. 그런데 영어가 너무 쉽게 나오지 않냐 말이에요. 영어가 너무 쉽게 나오면 분명히 이 비율이 확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요 비율은 수학이 2011학년도 어려웠던 시기인데 더 줄겠죠. 이렇게 되면 영어가 쉬웠을 때 지방학생들에게 가장 유리해진다. 쉬운 수능일 때 지역 간의 학력 격차가 줄어든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지방학생들에게 어느 해보다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맞서주기를 바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거는 약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중에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좀 안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국은 애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을 공부시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변화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애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먼저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정도에는 안 되니까 이런 애들은 적당히 수시에 학생부 교과형으로 여기저기 대구대도 좀 넣고, 자꾸 오늘 대구대한테 이게 찍히겠는데, 뭐 적당한데 몇 개 툭툭 넣고 끝내자. 이렇게 해서 너무 학생들을 쉽게 낮은 대학에 던져버리고 끝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것만 학교가 정말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적이 나쁜 애들도 단계적으로 한 개씩이라도 올라가지고 올려서 변화를 시킨다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올해 입시가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월에서 9월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놓고 봤을 때 성적이 비슷하게 가는 애들이 한 5% 10% 된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6월 모평이 2324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면 지금 전략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2등급 두 개니까 2등급 두 개를 충족하는 대학은 AB 대학인데 AB 대학을 지원할까? CD는 성적이 안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어요. 9월에 좀 탁 치고 올라가주면 좋은데 비슷하게 나오니까 결국은 수시 원서를 쓸 때도 진짜 가고 싶은 CD는 못 쓰고 고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한 5% 10% 정도 애들이지만은 바람직하진 않죠. 결국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6월에 비해서 9월이 상해주면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2324에서 213이 나왔다. 수학도 한 등급 올려주고 외국어도 94%에서 2% 올려가지고 1등급이 돼줬다.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AB대학 조건이 되기 때문에 고민하면서 지원하고 CD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CD대학에 등급이 충족됐잖아요. 세계영역 등급합이 6, 벌써 5가 되죠. 세계영역이 2등급이네. 2등급이 2개다. 1등급 1개까지 있으니까 CD대학으로 지원대학을 상향하면서 얘는 9월 모평 때 날개를 달겠죠. 결국은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요 모델을 1차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6월에서 9월까지 성적을 올리면서 내가 수시에 가고 싶은 대학의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 가고 싶은 대학의 조건까지 충족시키면서 상승기류를 타면 결국은 수시에 CD대학의 원서를 쓰면서 벌써 자신의 존재감이 달라지잖아. 이 대학보다는 더 높은 대학에 썼다. 자기는 그레이드가 달라졌죠. 그러면 그 당당함 때문에 9월에서부터 수능까지 더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 6월에서 9월까지 모평 성적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떨어지면 완전히 멘붕 상태에 온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입시의 전략을 짜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딱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6월과 9월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만 상승을 시키면 그러면요 실제 수능에 갔을 때 내가 어떤 결과를 내느냐 하면 이 1등급 그대로 치고 가고 이거 두 개에서도 왜냐하면 자존감이 생겼고 당당함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다 쉬운 수능까지 제대로만 치고 나면 1등급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3학년 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학을 가는 사례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게 고3들에도 간혹 일어나지만은요, 매년 보면 우리 메가스터디 직영학원에 있는 재수생들 중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주위에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작년에는 아예 원서도 못 내고 생각도 못 했던 애가 서울대, 연대, 뭐 이런데 고대 주요 대학만 쫙 써놓고 마지막에 골라서 간 애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는 쉽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달라. 입시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막연하게
긍정적 마인드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 긍정적 마인드는 여러분의 변화된 행동과 그 행동에 기초한 실천만이 답입니다.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느냐? 학과 섭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부분 데이터 한번 주십시오. 그 학생의 일일 다이어리 자료가 들어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다른 말로 학습이라 하기도 하죠. 한자로.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학은 배우는 겁니다. 습은 익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고3 현역들은 이것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학원만 더 가고 인강만 더 듣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실력을 올리려고 하면 스스로 익히는 과정을 더 바로 세워야 돼. 이 두 개가 균형을 제대로 이룰 때 여러분들 공부는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학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을 제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학과 습의 균형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이번 여름 방학 때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쉽게 성공할 수 있고 반드시 실천해서 여러분의 몸에 배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학교 야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다. 저는 27년, 28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세계에서 최고의 공부 방법이 일선 학교에서 하는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야간 자율학습보다 더 효율적인 공부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가 집에서 혼자 잘 됩니까? 어머님들 애 공부 잘해라고 공부방 이쁘게 만들어주고 고급 가구 깔아주는 말짱한 일입니다. 고급 가구, 외제 가구 다 드러내고요. 학교에 쓰나 학원에서 쓰는 딱딱한 조그만한 책상. 그게 가장 공부가 잘 되고 몸에 밀착된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싶거든 집에 있는 책걸상 다 없애버리라고. 근데 집에서 공부하지 말고 매일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하고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 마치면 집으로 오지 말고 아파트 앞에 독서실로 가십시오. 거기서 딱 공부하고 새벽 1시나 2시에 돌아와서 잠만 자야 이게 고3에서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딴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때 학교 야자에서 성공해서 학과 습의 균형을 맞춰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실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재수생 다이어리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하겠는데요. 이 학생 봐보십시오. 시간까지 쫙 정했죠. 자습 인강 다 해놨죠. 소요 시간. 집중도 70, 40. 공부를 이렇게 자기 체크를 철저하게 하면서 학과 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 습에다 탁탁 체크하고 이러한 다이어리를 직접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학생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날 일어나는 대로 공부하다가 또 TV 보면 게임하면 그냥 허지부지 하다가 엄마가 강제로 목살 잡아서 학원에 갖다 놓으면 앉아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상해야 된다 그랬죠. 6월에서 9월로 가고 9월에서 수능으로 가려고 하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옛날 제자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미경이라는 학생인데 내가 그 학생 이름도 지금 기억하는데 한 10년 전 제가 한참 수업을 하고 있던 시절의 제자입니다. 강북 메가스타들이라고 서울에서 저 북쪽에 상계동 쪽에 학원이 있었는데 우리 직영 학원인데 여름방학 강좌 한 교실에 한 250명씩 들어오는 강의입니다. 아주 그 더운 여름에 이 학생이 꼭 앞에서 두세 줄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데 4시간짜리 수업인데 4시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펴는 거예요. 이렇게 꼭 쥐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 4주까지
얘가 아 조막손이구나. 손에 장애가 있구나. 손가락이 뭐 두 개밖에 없다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딱 이렇게 있구나 한 손을. 오른손을 딱 써. 그런데 5주차인가 6주차에 쉬는 시간에 보니까 얘가 손을 펴고 막 손이 정상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날 수업 끝나고 가는데 걔를 불렀어요. 너 조막손이 아니었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놀래가 야 근데 너 그동안 내가 한 4주인가 봤는데 정말 열심히 수업 잘 듣고 있는데 너 왜 손을 꼭 쥐고 있었어? 근데 오늘은 손을 펴었던데 왜 그랬어? 이러니까 탁 제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손바닥에 기름때가 묻은 종이 한 장을 보여주는데 그게 포스트잇이에요. 포스트잇 노란. 거기에 그날 계획이 깨알같이 적혀있고 체크 100% 90% 다 표시가 돼 있는.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올 때 잠깐 일찍 출발을 하면서 엄마하고 5분간 항상 식탁에서 차 한잔 마시고 나온대요. 그때 그날 계획을 엄마 앞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서 뭐 공부하고 뭐하고 학원 가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야자 어떻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체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자기 전에 전날 그에 딱 붙여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쌓여있대요. 그런데 이 나의 공부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내 공부를 손에서 한순간도 놓치기 싫어서 자기는 이 포스트잇을 하루 종일 손바닥에 붙이고 있다. 그래서 여름이고 하니까 땀이 나고 이러니까 그냥 손을 꼭 쥐게 되어서 수업 시간에 제가 사실 손을 쥐고 있다. 이런 학생은요,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연대 경영을 나왔는데, 국제공인회계사로서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이 121회 입시를 내가 어떻게 치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뭘 도와주냐는 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란 말입니다. 학생 스스로의 변화가 이것만이 답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자, 라틴어로 한번 써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은 무슨 말인지 알죠? 데카르트의 방법적 해에 나오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우리 학생들은 나는 공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의 답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나 자신이 감격되고 나 자신이 감동되어서 내가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의 유일한 존재 방식이 될 때 여러분들은 올해 입시에서도 승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바로 가장 주체적인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대구 경북 지역 학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꼴로라는 게 공부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원래 라틴어 본래 의미는 밭을 경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우리 재수생들 앞에는 요 앞에 레꼴로라고 써줍니다. 나는 재수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이런 불행한 단어가 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마음의 밭을 자기의 삶을 밭을 갈아엎는 것 밭을 경작하는 것 이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는 테크닉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는 본질적으로 자기의 마음의 밭을 가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살찌우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 에르고 숨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올해 입시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